안녕하세요, 문츠입니다. 오늘은 등갈비 바베큐를 할 거예요. 폭립이죠. 웨버 그릴 한국 수입원 바베큐 타운에서 저한테 바베큐 그릴을 협찬을 해줬습니다. 광고비를 받은 건 아니고요. 제품을 협찬받았는데, 첫 협찬이니만큼 제가 제대로 광고를 해야죠. 그래야지 또 들어오지. 이게 한번 조립만 해놓으면 정말 간단하더라고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쁘죠? 자, 이게 가스 그릴인데 스모크 바베큐를 할 거거든요.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마트 트레이더스에서 산 캐나다산 등갈비입니다. 이거 시작하자마자 바로 단점부터 얘기하면 좀 그런데 편리하고 휴대성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아까 전에 그 가방 안에 들어간 거 보셨죠? 근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큰 고기를 할 경우에는 공간이 그렇게 넓진 않다는 점 보이시죠? 다는 못할 것 같고 두 대만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등갈비부터 손질하겠습니다. 지방은 거의 제거해 줄 필요가 없는데, 이거는 조금 있네요. 요거는 요 정도만 제거해 주고, 나머지 지방은 그냥 두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이 막이 있는데, 이 막을 벗겨줘야 돼요. 자, 이렇게 두 개가 손질이 끝났고요. 럽을 발라주겠습니다. 자, 이 럽을 제가 만들었는데 소금, 후추, 설탕 1대1대1이고요. 파프리카 가루 조금이랑 갈릭 파우더, 마늘 가루 그것도 좀 들어갔어요. 자, 올리브 오일이나 이 머스타드를 살짝 발라서 이렇게 럽을 뿌리면 럽이 안 떨어지고 잘 붙어 있어요. 이걸로 양념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럽이 안 떨어지게 붙어 있게끔 하는 용도라서 많이 발라주진 않습니다. 이게 편집이 들어가서 그렇지만 이거 단계별로 지금 계속 장갑 닦고 있습니다. 럽이 고기 위에 잘 붙어 있게 잠깐 놔두겠습니다. 자, 제가 가스 그릴로 바베큐 스모크를 할 거라고 했는데 어떻게 할 거냐면, 저 안에 보시면 제가 참나무를 작게 잘라서 넣어놨어요. 요거는 다이소에서 파는 불 붙이는 뭐 파이어 스틱인가 이름이 그거예요. 파이어 스틱을 요 참나무 안에 같이 넣었습니다. 이제 이 포일 안에서 이렇게 연기가, 스모크가 계속 발생하겠죠? 이걸로 스모크를 이용해서 바베큐를 할 거예요. 원래는 한 줄 정도 올리는 사이즈지만 전 두 줄을 위해서 조금 제가 그냥 이 판을 만들어 봤어요. 이 뼈 사이드가, 뼈 부분이 밑으로 가게. 뼈 부분이 밑으로 가게 놨습니다. 화시로 275, 우리가 사용하는 온도로는 135도. 135도로 총 4시간을 진행해 줄 거고요. 2시간은 그냥 이렇게 까놓고 2시간은 보일에 감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이 애플 주스를 뿌려 주겠습니다. 30분에 한 번씩. 잘 익혀지고 있죠? 좋아요.
자, 지금 1시간 50분째인데 빼주겠습니다. 중간에 온도가 좀 많이 올라간 적이 몇 번 있어가지고 살짝 일찍 빼줄게요. 잘 익혀졌습니다. 아, 이쁘다. 자, 이제 이거를 호일에 감싸서 다시 한 2시간 정도 익히겠습니다. 자, 바베큐 소스를 발라줄 건데 제가 좋아한다는 바베큐 소스 레시피 한번 알려드렸었어요. 자, 바베큐 2 스타드 1 스리라차 0.5. 자, 섞어줄게요.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다시 했습니다. 지금 2시간이 지나가지고 이제 호일을 감쌀 거예요. 이쁘죠? 자, 꺼내겠습니다. 자, 바베큐 소스, 설탕, 버터를 넣고요. 이 살 부분이, 이쁘다. 이 살 부분이 밑으로 가게, 뼈가 위로 오게 올립니다. 그럼 다시 소스 살짝. 설탕. 이 설탕이 뭐 달게 하는 효과라기보다는 살을 막 뭉개지도록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하네요. 호일은 두 겹을 감싸줄 거예요. 두 겹을 감싸는 이유는 갈비가 익으면서 뼈가 돌출돼서 이 부분을 찢어지게 할 수도 있고, 또 이게 앞에 약간 열려 있으면은 이렇게 스팀으로 쪄지지가 않는다고 해요. 자, 요거는 다시 올려두겠습니다. 이번에는 살 방향이 밑으로 가게 올리면 됩니다. 아까 전엔 뼈가 밑으로 갔었죠? 이제는 살 방향이 그릴에 닿도록. 이런 상태로 2시간을 이제 호일 안에서 쪄주겠습니다. 4시간이 지났습니다. 자, 이제 열어볼게요. 자, 이 상태로 한 10분 정도 레스팅 해주겠습니다. 자, 한 10분이 지나가지고 까보겠습니다. 두근두근 하네요. 어제 실패해가지고. 대박, 대박. 와, 원하는 대로 완벽하게 나왔습니다. 아, 좋네. 자, 요렇게 뼈가 이 겉에 있던 막 같은 거를
다 이렇게 떼고 이렇게 이게 분리되려고 하죠. 분리 이렇게 다 돼야 돼요. 아, 오, 다행이다. 아, 너무 행복합니다. 잘 됐어요. 조심스럽게. 와. 아.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아름다워요. 아. 아름답다. 계속. 또 맞아 깔게요. 아우, 좋아, 좋아. 좋아. 응? 좋아. 부셔주세요. 고생한 보람이 있죠. 완전 아트 아닙니까? 아트. 진짜 너무 좋다. 응? 이 상태로 바로 먹기도 하는데 이거 발라준 상태로 10분에서 15분 정도 더 구워주고 그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어떡하죠 이거? 미쳤다 이거. 제가 빵에 올려 먹으려고 이 빵을 지금 올려뒀었거든요. 이거는 버터고. 자, 이거 닦은 거예요. 끝까지 조심히 넣어서. 위험해, 위험해, 위험해. 자, 이 상태로 15분, 10분에서 15분 한 번 더 가겠습니다. 자, 한 10분 정도 지났습니다. 개봉 박두부. 와, 진짜 아름답다. 아, 아름답다, 아름다워. 자, 자, 여러분, 대성공했습니다. 드디어 대성공했습니다. 아, 자, 옮겨볼게요. 뜨거라. 빵을 바로 올려둘게요. 이걸 뒤집어서 뼈를 보고 여러분 이거 분명히 가스 그릴인데 스모크링 생긴 거 보이시나요? 스모크링? 와, 미쳤다 이거. 자, 이 상태로 그냥 먹어도 되는데 이 붓으로 이쪽도 살살살 발라가지고
아, 저 닭은 진짜 끝없이 울죠. 문추의 돼지 등갈비 바베큐 홍립 대성공입니다. 자, 먹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뼈를 빼가지고 제가 굳이 설명 안 해도 대박인 거 보이시죠? 와. 와, 이거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지? 자, 자. 여기에 아 뜨거라 남은 거를 더 발라가지고 아 이거 어떡하냐 턱 빠지겠습니다 턱 빠져 응? 먹어보겠습니다 아 이거 완전 사치네 사치 아, 진짜 저 출근해야 되는데, 빨리 가야 되는데, 이거 너무 맛있어요. 자, 그러면,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또 다음 영상도 정말 재밌고 신선한 컨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